부종의 경우는 주무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들을 활용한 마사지법 준비해봤습니다. 화면 함께 하시죠. 집에 있는 도구로 손쉽게 종아리 마사지 해볼까요? 집에 하나씩은 갖고 있는 보온병. 보온병 위에 발목을 겹쳐 올린 후 좌우로 움직이면 되는데요. 난도를 높이고 싶을 땐 상체를 살짝 들어 올려 병을 굴리며 뭉친 근육을 풀고 혈액순환을 높이니 일석이조. 다음은 고무장갑 스트레칭. 먼저 고무장갑을 잘 묶고요. 고무장갑을 발바닥에 걸치고 양손으로 단단히 잡아당깁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바깥쪽으로 미는 행동을 반복하는데요. 동시에 허리를 뒤로 당기면 허벅지 뒤쪽과 종아리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요. 앉아서 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이 동작은 누워서도 가능합니다. 수건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고무장갑의 탄성을 이용한다면 발목의 안정성을 더 높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테니스공을 이용한 방법. 공을 이용한 지압 효과로 근육을 쉽게 풀어줄 수 있는데요. 오금에 공을 끼우고 공이 빠지지 않도록 고정해 다리를 올리고 내리면서 지압해줍니다. 운동 후 근육 통증이 있다면 찜질로 풀어줘야 하는데요. 온찜질보단 얼음주머니를 준비해 냉찜질하면 통증 완화에 좋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쉽게 따라해 건강한 종아리 지키세요. 안 그래도 집에 구멍난 고무장갑이 하나 있는데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스트레칭하는데 한번 활용해 봐야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고민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다음은요. 종아리가 항상 무겁고 피곤하다면 그렇죠. 조격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요, 이 교수님? 네, 조격을 하는 게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조격은 두 가지가 있죠. 따뜻한 물에 할 수도 있고요. 차가운 물에 할 수도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는 따뜻한 물에 조격을 하시는 거 한 20분 정도 담가 놓으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만약에 발에 통증이 있고 하지정맥류나 하지정맥 부전이 있는 상태다 하시면 뜨거운 물에 혈액순환이 되게 하시면 이게 더 뭉쳐서 통증이 더 유발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분들은 얼음을 띄운 차가운 물에 조격을 하시는 게 도움되고요. 혹시 집에 있으시면 그 캔 음료를 냉동실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 아까 이제 구슬로 발 밟았던 것처럼 네네네. 캔 음료를 왔다 갔다 움직이시면 통증 완화에 훨씬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꾸준히 활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 고민은 제가 자다가 이런 일이 많아요. 종아리에 쥐가 잘 나거든요, 제가. 이럴 경우에는 스트레칭을 하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홍 교수님? 네, 질환 때문이 아니라 그 일상적으로 자꾸 쥐가 나시는 분들은 아마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또 그 근육을 감싸고 있는 막이 타이트하다, 경직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도 쥐가 나면 스트레칭 곧바로 축구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네. 요 원리를 그대로 이용하셔가지고요. 자기 무릎을 지금 보이시는 대로 좁힌 상태에서 요 발목을 저한테 쭉 가지고 오는 동작. 이렇게 당기는 거야. 이런 동작이나 편안하게 집에 계시면서 이렇게 발목을 돌리는 네. 이런 동작들로 스트레칭을 해주면 이러한 증상은 쉽게 좋아지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계속해서 종아리 탄탄하게 만드는 운동 배워보겠습니다. 최 트레이너님 그리고 김혜영 씨 네. 앞으로 다시 한번 모실게요. 네, 이번에는 이제 종아리에 좀 근육량을 네. 좀 늘리고 근육 운동을 하기 위한 동작으로 편안하게 누워서 할 수 있는 동작으로 준비했어요. 누워서. 네, 그래서 누워서. 자 누워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네. 편안하게 양손은 바닥을 받친 자세에서 네. 자 살짝 이렇게 발끝을 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뒤꿈치로 중심을 잡고 네. 이 힐 브릿지라는 동작인데요. 네. 엉덩이를 이렇게 살살 천천히 들어올려서 네, 무릎부터 몸까지 이렇게 사선으로 일직선을 만드는데요. 네. 머리는 편안하게 내려놓고 네. 이때 이제 발끝을 들면서 네. 이 종아리 앞쪽 뒤쪽으로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그걸 느끼시고 천천히 내려놓으시고 네. 그 다음에는 또 발끝 앞꿈치만 대고 살짝 또 엉덩이를 들어 올리셔서 이렇게요? 네, 이번에도 네. 이제 종아리 뒤쪽으로 힘이 들어가는 거를 이건 종아리에 힘이 네,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네, 느끼시면 되는데 네. 오래 머물기보다는 이렇게 살짝 한 1초 정도만 멈췄다가 천천히 내려오시고 또 반대로 앞꿈치로 1초만 멈췄다가 내려오시고 이런 식으로 한 10회 정도를 반복하시면서 네. 이 종아리의 근력을